우영우 14화가 끝나면서 한바다의 충격적인 진짜 실체가 드러났죠. 한바다가 바다인 줄 알았더니 수족관이었고 영우는 그곳에서 어미 고래를 잡기 위한 쇼를 하려고 잡아온 새끼 고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미 고래까지 잡고 쇼까지 끝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새끼 고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세상에 처참히 버려지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비극을 예고한 우영우 15화 예고편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6화 의뢰 사건 때 밥상에 똥을 싸놓고 밥을 먹고 있다며 정명석 변호사를 개망신줬던 그 못된 인간 장승준 변호사가 다시 15화에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왜 한선영은 영우와 극과 극인 장승준 변호사를 하필 이때 영우의 멘토 변호사로 붙여줬을까요? 혹 장승준 변호사가 알아서 영우를 한바다에서 내보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좀 끔찍스럽지만 15화 예고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인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3천억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바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장승준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인지 이런 말을 하죠. 방통위가 실수로 공을 몇 개 더 찍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영우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겠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수로 공 몇 개를 더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러자 곧바로 장승준은 기분 상해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더럽게 건방지네, 진짜. 와우, 이거 일촉즉발 전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승준 변호사는 한바다라는 수족관에 갇힌 범고래 같습니다. 알다시피 범고래는 동종인 고래를 잡아먹기도 하죠. 즉 한선영은 장승준이 이영우를 잡아먹으라고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버린 게 아닐까요? 결국 그 예상대로 우영우는 장승준의 말 한마디에 팀에서 쫓겨나고 말죠. 우영우는 방통위권 과징금과 관련해 조율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보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우영우를 장승준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참 그만 좀 하라고 좀. 그렇게 잘났으면 니 혼자 하세요. 오늘 프로 우영우 변호사 이 사건에서 제외입니다.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영우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유니콘 같은 정명석 변호사를 붙여 수족관에 적응시키고 쓸모가 다해지니 범고래 같은 장승준 변호사로 위협해서 내쫓아버리려고 하니 말이죠. 결국 한바다는 우영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미 쓸모가 다해버린 병들고 지친 유니콘 변호사 정명석도 내쳐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바다가 바다가 아닌 수족관이었기에 정명석도 암에 걸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명석이라면 무엇이 정답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우영우와 최수연 변호사에게만큼은 자신처럼 병들어 죽어가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한선영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살다가는 결국 자신처럼 사랑도 놓치고 건강도 놓치고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정명석은 우영우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팀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한바다를 떠나라고 조언해줄지도 모릅니다. 즉 그들의 작살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기 전에 물길을 터주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영우는 결코 혼자 살겠다고 떠날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영우는 정명석에게 같이 한바다를 나갈 것을 권유하고 준호 또한 함께 가기로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봄날의 햇살 최수연 역시 힘을 보태겠죠. 그리고 그런 최수연의 선택에 흔들린 권민우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기회가 아닌 사랑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15화 법정신을 끝으로 16화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이끄는 고래 로펌이 정식 출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영우가 아버지와 엄마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준호와의 문제는 남은 이와에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있다면 그때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호가 원하는 답은 모두 정명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